씨하고 17년 지기 친구예요? 걔 안부 좀 물어줬다고. 15년이요? 아, 오종세 씨랑? 오종세 씨가 뭐 골탕을 많이 먹인다면서요? 장난기가 많아서? 알지? 저도 결혼식 사회봐준 형이 네. 오종세 형인데요. 되게 재밌던데. 정말 장난이 심하세요. 어느 정도예요? 이효석 감독. 네. 그 저희는 이제 신사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여서 너는 여기다 전화해봐라, 여기다 전화해봐라 뭘 했었어요. 하고 있는데 야, 병원아 이거 허진호 감독이 영화 들어간다. 아, 진짜? 옛날에 나가. 오종세가 영화에서 전화 보냈으니까 네가 하고 난 딴 거 할게 해서. 네, 안녕하세요. 저 배우 박병원인데요. 영화 오디션 보고 싶습니다. 그때 그쪽 조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개봉 했는데요. 아, 그걸 몰랐어요? 개봉한 지? 아, 몰랐어요. 본인이 좀 문제가 있네. 아, 그리고 또 정세가 이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. 예, 예. 그때 또 제가 프로필 한참 낼 때였거든요. 예, 안녕하세요. 여기 YMCA 야구단 조 감독입니다. 딱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네, 조 감독님 안녕하세요. 저 박병원입니다. 그러니까 아, 병원 씨 죄송한데 저희 YMCA 야구단에서 YMCA 축구단으로 바뀌었어요. 아, 근데 박병원 씨 이미지를 프로필을 쭉 봤더니 골키퍼 역이 어울린대요. 그래서 아, 예, 그럼요. 저 잘 맞죠. 그러니까 방배 중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는 거래요. 그래서 밖을 창밖을 봤는데 여름인데 폭우가. 아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방배 중학교로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.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또. 아우, 너무 꼬송냐?